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3회 가스 기사 필답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가스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그죠?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하는 도법 적용 대상 시설을 쓰시오. 지정 수량 3톤, 그죠? 저장 수량. 여러분들 교재에는 저장 능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저장 탱크 또는 용기 속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가스 양을 우리가 저장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장 능력 3톤 이상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 또는 가스 홀드, 지지 구조물 및 기초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와 같은 부분에는 내진 설계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죠? 내진 설계를 해주어야 되겠다. 저장 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 탱크, 그죠? 저장 탱크를 다른 말로 가스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보면 가스 홀드, 가스 홀드. 그 다음에 지지 구조물 및 기초와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는 내진 설계를 해 주어야 되겠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잘 견디어 낼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발열량이 5,000, 비중이 0.61, 공급 표준 압력이 100. 발열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지죠, 그죠? 발열량이 11,000, 비중이 0.66, 공급 압력이 200. LNG로 가스를 변경할 경우에 노즐 지름 변경률을 계산하시오. 노즐 지름 변경률 계산하는 공식이 D1분의 D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D1분의 D2. 루트 WI2 루트 P2 그죠? WI2 루트 P2 WI1 루트 P1 이와 같은 관계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은 WI라고 하는 것은 웨버 지수를 가리키는데 루트 D분의 H 이와 같은 형태로 루트 D분의 HG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즐 변경률을 우리가 D1분의 D2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죠? D1분의 D2라고 했을 때 루트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1이라고 하면 D1분의 HG1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D라고 하면 가스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루트 그죠? 루트 0.66 그죠? 0.66분의 발열량이 11,000 11,000 곱하기 루트 공급 표준 압력이 200이다. 그죠? 200. 그죠? 200분의 루트 0.61분의 발열량이 5,000 곱하기 공급 표준 압력이 10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 그죠? 100, 루트 100.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계산기로 계산하시게 되면 약 0.58이 나옵니다. 0.58.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계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쉽게 여러분들께서 1차 할 때, 많이 했잖아요. 1차 할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차 할때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압력이 3.3kPa 이하인 일반용 액화석유 가스 압력 조정기. 압력 조정기 안전장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작동 표준 압력은 7kPa입니다. 7kPa. 작동 표준 압력은 7kPa. 작동 정지 압력은 5.04에서 8.4kP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작동 개시 압력은 5.6에서 8.4kPa.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압력 조정기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 압력을 묻고 있는 것이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노즐 지름,
3.2mm 이하일 때 분출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140리터 퍼 아워, 그죠? 140리터 퍼 아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